뭐라고 썼어? 어? 이놈아가 방학 때 못 내려온다 카네 얘. 왜 못 온대? 친구들하고 모여갖고 공부를 같이 한다 카네 얘. 공부를 혼자 하는 거지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 공부가 돼? 공부가 되니까 그러겠지. 어머니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뭘 합니까? 아, 내가 왜 몰라? 공부도 안 해본 사람이 왜 아냐고 얘. 너 지금 시혜민 무시하는 거냐?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얘. 내가 허기시서 아는 줄 아냐? 하나 때문에 먹고 살기 바쁜데 글 배우고 자시고 할 시간이 어디 있었는 줄 알아? 아유, 지가 어머니 공부 못한 걸 갖고 몰락하는 게 아니고 얘. 그냥 사실적인 얘기를 한 것뿐인데 얘. 근데 왜 입으로 그렇게 떠들어대? 글 좀 읽고 쓴다고 시민 무시하는 거 아니고 뭐냐 말이야? 아, 글쎄 무시를 누가 무시했다 그럽니까? 내가 편지를 읽어줄 때마다 내 마음이 안쓰러워갖고 그러지. 시애미 안쓰럽게 생각하느냐? 니 편지 한 장 읽어줄 때마다 오만 유세 다 떠냐? 고양이 지 생각하지 마라. 댕겨 왔는겨. 아주머니하고 또 싸웠어? 또 며칠 방구들에 찬바람 들게 생겼습니다. 아이고, 아주머니 성격 뻔히 알면서 자네도 참. 진숙이는 안 들어왔어? 그때 배달 가서 아직 안 왔는데 얘. 아유, 참말. 아니, 얘는 도대체 어딜 간 거야? 배달 늦었어. 나중에 얘기하자. 언니! 저건 또 무슨 그림이야? 야, 국밥!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정말 어이없는 애네. 배달 국밥을 네가 먹고 있는 거야, 그래? 남이 사 배달할 국밥을 먹든 말든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?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. 근데 너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? 뭐라고요? 어린 게 남의 지갑을 소매치기를 하질 않나. 그것도 모자라 배달할 국밥까지 드셔. 혹시 국밥에 양심까지 말아먹은 거 아니야? 정말 듣자 듣자 하니까 더는 억울해서 못 들어주겠네. 네가 뭐가 억울한데? 정작 억울한 사람은 나야, 나. 아저씨! 아저씨 눈으로 내가 소매치기 하는 거 봤어요? 그리고 내가 배달할 국밥 먹는 거 봤냐고요. 두 가지 다 봤다. 시치미 뗄래? 나요? 지금 아저씨하고 입질할 기분 아니거든요? 그러니까 제발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라고요. 네? 야! 목소리 크면 장땡이냐? 죄를 졌으면 무조건 잘못했다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큰 소리야! 나 죄진 거 없거든요? 얘가 그래도 오리발이네. 내가 지금 그깟 지갑 때문에 미련이 있어서 이러는 것 같아? 나이도 어린 애가 세상 우습게 보고 사는 거 그거 아주 나쁜 거거든. 넌 그 버릇 좀 고쳐야 돼, 알어? 아저씨한테 버릇 고쳐달라고 한 적 없거든요? 얘가 누구한테 꼬박꼬박 아저씨래? 그런 아저씨는 누구한테 꼬박꼬박 반말이세요? 얘 봐라, 조그만 게 이제 기어오르기까지 하네? 그러니 그쪽은 키 커서 좋기도 하겠다. 얘가 정말... 내가 너 인생도 불쌍하고 해서 웬만하면 그냥 덮어주려고 했는데 반성하는 기색이라고 눈꽃만큼도 없고. 안 되겠다? 너 당장 따라와. 이거 놔요! 저 경찰서 가면 우리 집에서 쫓겨나요. 제가 그 돈 꼭 갚을게요. 아무튼 꼭 갚을게요. 꼭! 앞으로 300그릇 다 채울 때까지 극장으로 국밥 배달해야지. 매일 국밥 먹으면 물릴 텐데요. 내일부터 매일 배달이다! 도망치면 알아서 해! 특별히 통증은 없으시죠?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? 아직 좀 더 계셔야 됩니다.
어디 신고할 사람 아니니까 걱정 마.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? 느낌이지 마. 커피 한 잔만 주십시오. 일 끝났다고 했잖아요. 술 한 잔 했습니다. 맨정신에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.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습니다. 전 결혼할 생각 없어요. 저를 왜 만나셨어요? 같이 저녁 먹고 영화도 보고. 그럼 그건 다 뭔데요? 앞으로 선남씨하고 마주하는 일 없을 거예요.